안녕하세요. 와우 기타입니다. 오늘은 옛사랑 멜로디 연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보를 보시면은 처음에 나오는 코드가요. E7 코드가 나와요. 그래서 혹시 이게 E 키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조표를 보니까요. 샵이 3개가 붙어 있습니다. 자, 샵이 3개가 붙어 있으면 어떤 키죠? 네, A키입니다. A키. 자, 조표가 붙었을 때 조표만 보고 이게 무슨 키인지 금방 알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조표가 뭐 샵이 3개가 붙으면 붙는 순서가 있죠. 하나가 붙으면 무조건 파에 붙고요. 두 개가 붙으면 무조건 파도에 붙고요. 세 개가 붙으면 무조건 파도솔에 붙는 겁니다. 그죠? 요런 순서대로 붙는 거죠. 파도솔. 근데 마지막에 붙는 이솔 있잖아요. 마지막에 붙는 이 조표에서 한음 높은 음이 바로 그 노래의 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파도솔이니까 솔에서 한음 높으면 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A키가 되는 겁니다. 이제 A키가 되는 거죠. 자, A키인데 왜 그러면 E7 코드가 먼저 나왔느냐? 이게 이제 화성학적으로 설명드리자면 E7 코드는 A키의 5도 코드예요. 5도 코드. 그래서 5도 코드가 먼저 나오는 그런 노래들이 간혹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자칫 첫 번째 나오는 코드가 E니까 이건 E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A키라는 거. 처음에 어떤 코드가 나오느냐 보다 더 정확한 게 뭐라고 그랬죠? 마지막에 어떤 코드로 끝나느냐. 그게 더 정확하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마지막에 어떤 코드로 끝나는가 봤더니 어떤 코드로 끝나죠? 네, A 코드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는 A 키가 되겠습니다. 자, A 키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치고자 하는 위치에서 라를 찾으시면 되는데 A는 라죠. 자, 1번 줄에 라가 있습니다. 자, 1번 줄에 라, 루트가 오니까 1루트 스케일 하시면 되겠네요. 에이키의 스케일을 이용해서 연주하시면 됩니다. 스케일을 기본적으로 벗어나지 않으면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해보면요. 자, 처음에 남들도 모르게 할 때, 근데 이게 처음에 멜로디가 좀 잘못 그려진 것 같아요. 이게 간혹 그런 경우가 이제 있는 게, 이 우리가 보통 보는 이 악보는 작곡자가 배포한 악보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악보들은 전부 다 출판사나 이런 데서 이제 악보를 이제 출판하기 위해서 이제 체보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이 체보를 하도록 해가지고 만든 악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듣고 악보를 그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듣는 과정에서 이제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조금 이제 오류가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 싶은 부분은 이제 내가 이제 원래 알고 있던 그 멜로디로 그냥 바꿔서 얼마든지 연주하셔도 됩니다. 자, 처음에 제가 볼 때는 도시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도시라 시도미 이렇게 남들도 모르게. 근데 지금 악보상에는 시랄라 시도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도시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도시라 시도미 파솔. 네, 솔에 샵이 붙어 있죠. 파에도 샵이 붙어 있고 솔에도 샵이 붙어 있습니다. 스케일을 벗어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파도 샵을 누르게 되고 솔도 샵을 누르게 돼요. 그죠? 파솔라 솔 파라도. 네, 도도 샵이 붙어 있죠. 이렇게. 자, 1루트 스케일 옆에는 뭐가 있나요? 네, 1루트 스케일 옆에는 4루트 스케일이 있습니다. 그죠?
4루트 스케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루트 스케일 옆에 4루트가 있으니까 요 4루트도 살짝 이용을 해볼 거예요. 이두 개의 스케일이 이렇게 딱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이렇게. 자, 어쨌든 그래서 파솔라솔 파라도 시시라솔 파미 도도시시라시. 그 다음에 상당히 아래까지 내려가네요. 미라시도미 파솔라솔 파라도. 지금 계속 그냥 멜로디만 깨끗하게 치고 있죠. 그 다음에 라도시 라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악보상에는 미로 그려져 있거든요. 아껴 불러보내 할때 아껴 불러보내 미로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파가 맞는 것 같아요. 아껴 불러보내 이렇게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도돌이가 되는데요. 도돌이 할 때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음악은 빌드업 되는 맛이 있어야 되니까 두 번째 할 때는 똑같이 연주할 게 아니라 약간 조금 추가하는 느낌으로 잠바람 여기에서 불어와 할때 C샵 마이너 7 코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C샵 마이너 코드를 잡았어요.